원래 이 배우 쪽으로도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사실 모델들의 평균적인 수명은 조금 짧다고들 많이들 하잖아요. 저희는 부킹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돼요. 커리어가 조금씩 줄어들거나 이럴 때. 근데 허연 씨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소위 정말 뭐 잘 나가는 예, 스타 모델이잖아요. 대외적으로 알려진 큰 커리어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커리어 안에서도 굴곡이 항상 있었긴 했었어요. 도스코라는 프로그램도 하기도 했고. 만날까 막 기대됐는데 떨리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모든 요소가 따로 노는 사진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다음은 정호연 씨. 저도 이번 결과물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이제까지 봤던 결과물 중에 베스트 컷인 것 같아요. 제 실력에 대해서 논란을 안 하는 그런 모델이 되고 싶어요. 도스코 때 이후로 한국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다가 그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가고 그때쯤에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저는 이제 해외로 나갔었던 거였고 거기서 또 커리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일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쇼들에 하나씩 캔슬 당하고 저랑 같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친구들은 계속 막 쇼를 하거나 혹은 더 큰 일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씩 그곳에서 멀어지는 경험을 했을 때가 있었고 근데 사실 그때가 제가 연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들이기는 해요. 그 커리어가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과정에서 주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모델 일을 할 때는 혼자 비행기를 타고 혼자 뭐 호텔 가고 혼자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 사실 저는 영화, 뭐 책 읽고 그냥 이런 것밖에 없었어서 그게 어느 순간 그냥 제 삶의 취미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나도 이런 표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현실 도피에서 시작된 게 저의 동기부여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연기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었어서 해외 모델들은 이제 그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홀리데이 휴가를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한 달씩 연기 레슨을 계속 받았었고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